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안녕하세요. 손예진 강사입니다. 여러분, 강사도 비수기가 있을까요? 이 강의라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, 이 또 시장도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습니다. 지금이 저는 비수기인 것 같아요. 보통은 뭐 기업 교육이냐, 학교 교육이냐, 뭐 또 시니어들 교육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, 연초,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, 이 시즌이 강의가 많이 없는 비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외적으로는 여름 휴가 지나고 연말까지 또는 1, 2월 지나서 3월부터 한 5월까지는 강의가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성수기 시즌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기업 교육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이제 강사의 비수기, 이때 강사들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? 저는 강사마다 좀 다르고 정답은 없지만 이 강사의 비수기를 강사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수기를 알차게 보낼 수도 있고 성수기를 비수기처럼 보낼 수도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수기라서 강의도 없고 뭐도 없고 돈도 못 벌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푹 쉬고 막연하게 그냥 다니는 것보다 이 비수기에 내가 앞으로 강사로서 성수기에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씨 뿌리기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걸 씨 뿌리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얼마나 잘 뿌리고 잘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새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고 하는 그 과정이 생기잖아요. 그런데 그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자랄 뭔가가 없잖아요. 저는 강사도 이 농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수기가 농사를 잘 지어지는 그 시즌이라고 했을 때 비수기에 얼마나 씨를 우리가 잘 뿌려놓느냐, 그게 바로 성수기에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비수기인 지금 시즌에 어떤 강사님들은 본인만의 커리어를 위해서 학교에 좀 매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논문을 쓰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책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.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잖아요. 이 비수기에는 강의가 없지만 책을 씀으로써 성수기에 내가 강사로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씨뿌리기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책에 굉장히 많은 매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블로그나 SNS 활동을 통해 브랜딩을 비수기 때도 꾸준히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비수기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비수기와 성수기를 나눴을 때 강사들이 비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수기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요새는 사실 1, 2월? 뭐 많게는 3월까지도 비수기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막 4월쯤 되면 보통은 기업에서는 인사 이동들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뭐 6월 이쯤 되면 평가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럼 이제 이동이 된 다음부터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들, 그 직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, 뭐 평가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수기를 아주 알차게 브랜딩을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영상 마칠게요. 안녕!